자,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이미지를 잠깐 여러분하고 이제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자. 지금 요 그 보는 이미지는 여러분 보기 어때요? 굉장히 그 의상이 좀 이상하죠? 아주 의상이 이상해요. 이런 거 입고 길거리 나갔다가는 뭐 매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그죠? 자, 일단 이제 이미지를 하나 여러분이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좀 보죠. 예. 자, 이것도 역시 뭐 이상하기로 따지면은 더 이상해요. 자.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봤는데, 예, 자. 자, 이게 이제 뭐냐? 자, 선생님이 이 이미지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자, 그러니까 요 그림에 나오는 요 이미지들, 특히 이제 여자들이 심했는데, 이거를 불란서 말로 enquirable,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흔히 쓰고 쓰는 단어로 엽기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고 단두대가 놓이고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한 2년 있다가 왕을 죽이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왕비를 죽이고 신분제도 모든 게 없어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수만 명이 죽고 도망가고 뭐, 자, 그 와중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일반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포정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 없이 끌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공포정치 시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숨 죽이고 긴장되고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되는 완전히 억압된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공포 정치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몇 년 동안 억눌렸던 프랑스, 특히 파리 시민들의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뻥하고 터지듯이 길거리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복장, 그런 기행들을 저지르고 그래요.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몇백만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한 20, 30년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 사이를 양차 대전 사이라고 이제 그렇게 역사에서 부르죠. 그런데 그때 안에 펄로 해서 미친 세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역시 또 이와 비슷한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화 강의를 하면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몇 가지 여러분이 이제 문화 역사를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민중들의 억압되어 있던 민중들이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의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알죠? 네, 알아요.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여자들의 입술이 빨개져요. 그건 뭐 패션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억눌려 있고 그 다음에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반대로 외부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불경기라든가 그런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게 이제 옛날 동창이든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든 유별나게 외모에 신경 쓰고 명품을 고집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선생님 때도 있었어. 선생님 때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파라노이아 같은 이제 무슨 이제 그런 특수한 이제 정신병적인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프랑스 역사나 문화를 볼 때 의상사, 옷에 관계되는 거, 이건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프랑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 할 때 뽕바두르 부인도 보여주고 할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코코샤넬 얘기도 잠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뭐 저희가 무슨 뭐 양품 좀 하는 사람도 아니고 패션 디자이너도 아닌데요. 그런 세를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그가 아마. 자, 옷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프랑스가 심한데 섹스피어 작품에도 나오고 나중에 발자크라든가 뭐 모파상이라 유명한 소설가들 작품에 다 나와요. 옷에 대한 각 시대마다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을 선도하는 게 있고 그 유행이나 유행했던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사에서는 이제 패션을 가지고 전체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패티코트 같은 것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고래 힘줄이라든가 철사 같은 걸로 이 허리를 조여요. 조여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치마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빨리 걸 수도 없지만 입는 데만 몇 시간 걸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영화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뚱뚱한 흑인 하녀가 와가지고 옷을 입혀주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발로 밀고 뭐 땡기고. 자, 그게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자가 바지를 입기 시작한. 불행하게도 최근까지 2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 법이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돼 라고 법으로 되어 있었어. 프랑스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얘기를 안 했지. 그렇죠? 자, 안에 이 코르셋이 없어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여자만 자유스러워지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남자도 같이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운동인데 여자가 행복하고 여자가 자유스러운 사회에서는 남자도 같이 자유스러워져요. 옹졸하고 좁은 남자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코르셋이 없어졌다고 하고 여자의 의상이 자유스러워진 거는 불과 100년이에요. 길게 잡아도.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 코르셋을 차고 있었어요. 하녀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이 따로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상퀼로트, 귀족과 평민을 가를 때 복장을 가지고 나르. 프랑스는 유독 그게 심해요. 그걸 이제 불란서 말로 에트르는 이제 영어의 빙, 존재를 얘기하는. 파레트르는 이제 보여준다, 바깥으로. 그래서 존재와 외관 사이에 이제 그런 갈등, 그런 관계가 소설, 문학도 마찬가지, 연극 또 문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그런데 비단 프랑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상을 가지고 또 문화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한
그런 걸 여러분이 무심하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 실제로 의류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만날 때는 의류 산업 해가지고 그 이제 종합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종합상사는 말 그대로 모든 물건을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고 한국에 없는 걸 수입하는 종합무역회사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각 과에서 탑 파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 종합상사에 취직한 친구들을 가끔 좀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게 되면은 자기 이제 선생님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만났더니 뭐 하냐 뭐 파냐 그랬더니 나 요새 걸레 장사 해 그래. 그 걸레 장사가 뭐냐면 옷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파니까 하도 많이. 자 지금 그 의류 산업을 누가 해요? 중국이 하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갔죠. 베트남 다음에 어디야? 그게 북한이야. 북한에 요번에 유엔 제재를 받을 때 뭐 했어요? 의류 수출 금지시켰죠? 값싼 원료를 중국에서 사다가 인건비가 굉장히 싸니까 북한에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패턴대로 만드는 거야. 바트롱이라고 그러죠? 패턴대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야. 그거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거기다가 5배, 10배 붙여가지고 수출하는 거야. 여러분 유니클로 패스트 패션, 값싼 거 이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물건을 어디서 만들었어? 북한에서 만든 물건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크를 북한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굉장한 산업이에요. 굉장한 산업.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 문화를 볼 때 패션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두 번째, 엄청난 부가가치가 붙는 산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해져야 돼. 위선적이 되면 안 돼. 여러분도 외모에, 옷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 그 전체적인 현상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프랑스 혁명 공포 정치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나온 이건 뭔가. 나중에 이제 다 강의를 하겠지만 베르사유 시절 때 입던 옷들 로코코 18세기 때 자유사상 자유연애가 유행할 때 입던 옷들이 어디가? 베르사유 궁과 화가 조각가 정원사와 함께 옷도 프랑스 언어도 전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그게 뭘 나왔어? 지금 프랑스의 이른바 럭셔리 호화 사치 산업의 포대야.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뽕바드르 부인이 장미송이가 박혀있는 치마를 입으면 유럽의 모든 왕비와 공주들은 그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강남에 사는 돈 많은 집에 만화님들은 뭐 나왔다 그러면 사야 돼. 뭐 나왔다 그러면 들어야 되고 그 선생님이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루이비통 무슨 그 기저귀 가방 같은 큰 거 있잖아. 그거를 앞에 여자가 셋이 가는데 똑같이 맸어 그거를. 그 뒤에서 얼마나 우스운지 웃을 수도 없고 웃었던 기도 맞잖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사실 그거 뭐 가방 값 자체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루이비통 치고는. 그 뭐라고 그런지 그 가방 이름을 쓰면 잊어먹었는데 그 기저귀 가방은 물론 아니고 근데 굉장히 편하게 생겼어요. 한참 들어가겠더라고. 김밥 무슨 맥주 많이 막 왕창 들어가겠더라고 그게. 자, 그 명품 산업의 출발이 어디다? 프랑스 왕실에서 시작돼.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요때 공포 정치가 끝나고 요렇게 괴상망측한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막 키스하고 뭐 난잡한
공포 정체 너무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어진 거예요. 요때 같이 등장하는 몇 명의 스타 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나폴레옹의 부인이 되는 조세핀. 같이 몰려다니던 엽기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자, 유행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라고 4년 동안 몇백만 명이 죽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비슷한 미친놈의 세월, 미친세월이라고 하는 시기가 또 십몇 년 지속이 돼요. 왜? 친구도 죽고 부모도 죽고 막 허무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옷으로, 춤으로, 술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외국 출장 가고 또 거기 주재원으로 가고 등등 할 때 그 나라 역사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이런 거 모르면은 여러분 항상 주눅 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세심한 거, 이런 작은 것도 신경 써야 된다. 나중에 이제 특수하게 이 머리를 올리는, 그래가지고 사람 키만큼 머리를 올려요. 정말 엽기죠. 여기다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올려.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그 뽕파두르 부인 얘기할 때 잠깐 이제 잊어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한길사 같은 데서 이제 그 패션에 관계되는 책이 나오고 그래요. 문화사 같은 거 읽어보면 재미있고 디스커버리 총소 같은 데도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간단한 거 하나 사서 지금 읽어둬요. 그냥 상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의외로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이제 그 20세기를 얘기한, 예. 20세기 안의 폴크, 영화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조금 저 우리랑 가깝죠. 예. 자, 여기 이제 그 파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 조금 더 모여가지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예. 자, 그다음에 받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잠깐 이제 바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선생님이 바람을 폈는데,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자, 오늘 단두대 얘기를 조금 이제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러분이 그 단두대를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머리를 자르는 거죠? 단두대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여러분이 이제 단두대 얘기를 하면은 당황할 것 같아서 선생님 이미지를 이제 한국 단두대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있죠? 양쪽에 이제 바로 그 다음날로 이제 경찰이 이제 철거해 갔는데, 자. 단두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제 길로틴 그러는데 원래 만든 사람이 이제 기오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서 이제 기오틴이라고 영어로 길로틴 그렇게 부르는 거죠. 불란서어에서는 LL 두 개가 발음이 L자가 두 개가 겹치면 그 발음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혁명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성보다는 충동적인 것이 지배를 해요. 또 상징이 중요해요.
아이콘 같은 상징이 거기를 따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자, 단두대는 실제로 혁명 당시에는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형틀이지만 그게 갑자기 2016년 작년 말에 작년에 나타난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박근혜를 죽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항한다. 너 물러나라. 이게 나라냐? 항거하는 거예요. 그거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이 왜 단두대냐? 프랑스 혁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프랑스만 계속해서 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구하고 정의를 원하는 그런 현장에는 단두대가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다. 자, 그 상징성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에피소드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루이 15세 시대 때, 루이 16세 때 이제 그 처형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처형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판본이 다 달라요. 묘사가. 자, 보면 이게 현재 꽁꼬두 광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화, 화합, 통합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꽁꼬두라는 말이 붙여져 있지만 그 광장에 혁명 당시에는 혁명의 광장이었어요. 광장 이름도. 그 전에 혁명 이전에는 루이 15세 광장이었어요. 혁명의 광장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 조각 받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조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루이 15세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당은 물론이고 그보다 앞서서 모든 왕궁은 다 약탈당하고 광장이나 이런 데 있던 왕의 조각들도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랬어요. 말도 못. 자, 그렇게 공공기물을 자기 재산이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공공기물을 부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반달리즘 그래요. 반달리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 술 먹고 기분 나쁘고 뭐 그러면은 요새는 없어졌지만 공중전화 박스 발로 걷어차고 뭐 막 그러잖아. 아, 그런 걸 반달리즘이라고 그래. 지금은 경범죄로 걸려 들어가. 근데 그거는 반달족이 유럽을 점령할 때 이제 막 초토화시키고 막 불태우고 부시고 했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제 없어졌어.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다 또 얘기할 거예요. 그 베르사유 궁전 얘기하고 할 때. 자, 이제 모여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 꽁꼬두 광장인데, 자, 그러니까 요거 이런 판본이 하나 있고 판화로 된 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있어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단두대는 왜 나왔느냐? 옛날에는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죽였어요. 네. 머리를 도끼로 친 거예요. 도끼로. 여기 도끼 보여요? 도끼. 그래서 굉장히 죽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야 되는 혁명이 왔을 때 편하게 죽이자, 편하게 죽어라. 그래가지고 단두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단두대는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아주 아이러니지? 자, 그래서 1977년 마지막 단두대로 사람을 처형을 해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사형제도가 4년 후인 1981년에 폐지가 돼요. 그 다음에 44년 전쟁 말기에 마지막으로 공개 처형을 해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로 죽여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만 해도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런 거 보면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또 도둑놈들 처형하고 그러는 또 이단들 마녀로 몰리는 처형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볼만한
요새 말로 스펙타클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예약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관 다 매진되고 막 그래요. 그 볼거리였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 프랑스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런 에피소드만 보지 말고 이제 사형제도라고 하는 그런 그 형법 또 정치적인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여러분이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빅토르 휴고 같은 사람이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사형제도 철폐를 위해서 글을 쓰고 그래. 사형수의 마지막 날,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했던 실존주의 저기 소설가 알베르 까뮈, 유명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긴 글을 써요. 그 운동 결과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사형제도를 없애요. 프랑스는 현재 사형제도가 없어요. 물론 극우파, 왕당파, 우파 사람들은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또 외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잠깐 보면은 지금 옛날 중세시대 때 그려진 거, 요거는 19세기 중엽에 영국 역사를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머리가 잘려져 있죠, 지금. 잘려. 요거는 이제 생드니라고 하는 성자의 전설을 그린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캔버스가 이제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고, 저 생드니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저 생드니 전설이 있는 그 산이 몽마르트르 산이에요. 파리에 가면 있어요. 그 해발 180m 밖에 안 되는데, 파리 전체가 바수앙 파리지앵이라고 해가지고 분지예요. 그래서 그 파리 일대에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산이.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기가 그렇게 좋았던 나라야.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180m만 올라가도 다 보여요, 주변이. 그런데 에펠탑이 300m니까 에펠탑 지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180m밖에 안 되는데 그 산을, 그게 이제 주변이 다 낮으니까 몽, 그래서 산으로 부른 거야. 몽. 몽은 마운틴이죠? 몽. 몽블랑어, 하얀 산. 그죠? 몽마르트르는 순교자의 산이다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생든이라는 성자가 서기 250년에 기독교를 포교하다가 목이 잘려요. 전설에 의하면은 잘려진 목을 들고 산을 넘어서 샘물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현재 파리 북부에 생든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 생든이 성당이 쓴 거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라시대 때 불교 포교하다가 죽은 이차돈이 목을 쳤더니 하얀 피가 나왔다 뭐 이런,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식의 성자들의 순교라든가 이적을 행한 그걸 다 모아놓은 책이 있죠. 아지오그라피라 그러는데 성자전. 그 성자전은 지금 해리포터보다 더 재미있어. 해리포터는 게임이 안 돼. 반지의 제왕, 하하, 더 재밌어. 그 성자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 성자전을 보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야. 선생님이 37만 원인가 주고 그 책을 주문해가지고 우리 팬들한테 욕을 봐주고도 모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화가들이 그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 나온 대로.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레장드 아우레라 해가지고 황금 전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미지가 없어, 그 안에. 이런 책은 정말 학술지능지단에서 한번 낼 만해요. 유럽 역사를 배울 때, 또 세계사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선생님도 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번역해야 될 책이 많아요. 근데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책이 비싸지겠지?
그걸 최근에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시 개정판을 냈어요. 그림하고 다 섞어가지고 그 책값이 37만 원. 선생님도 몇 달을 망설이다 샀는데. 자, 자 잠깐 받고 이게 이제 오늘날 콩코르드 광장. 콩코르드 광장 기대해 주세요. 자, 요게 이제 반대판 가운데서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요건 이제 그림이고 요건 선생님이 직접 이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은 사진인데 요게 프랑스의 하원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콩코르드 광장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네, 자, 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단두대를 잠깐 봤는데 요것만 하나 더 추가로 좀 보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두대에 막 아침에 나가서 이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사제가 와서 아멘 하고 이제 데려가는 아주 잔인한 그런 장면인데 자,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요 그림인데 이런 그 몽마르트르 그림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행 가서 몽마르트르 가서 그림 사지 마. 왜 그러냐면 그 중국제야. 정말 살려면은 정말 살려면 루블 박물관 앞에 가면은 이 이미테이션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좀 나.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초상화를 그리려면은 현장에서 그려주는데 이상하게 그려 엽기적으로 그려주니까 그러지 말고 사진을 맡겨야 돼. 그럼 한 두 시간 있다가 그래도 제대로 된 게 나와. 그 추억이잖아. 좋아.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골라가면서 이제 몽마르트르 언덕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허겁지겁 그리지 말고 국제가 많아.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요새는 이제 3D 스캔을 해요. 그림을. 그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있는 그 크로네 뮐러 뭐 이런 반고호라든가 이런 작품을 갖고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아요. 거기서 반고호의 그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을 3D 스캔을 받아. 그러면은 먼지와 머리칼까지 다 나와. 그대로 0.1mm 두께로 그대로 그림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제 색을 그대로 뿌려요.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해요. 그 그림 한 장에. 근데 그런 그림들은 뭐 백악관에 걸고 뭐 청와대에 걸고 아니면 고급 호텔 로비에 걸고 그런데 중국 북경 미대를 나온 여자 화가들이 반고호 그림을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컨베어 벨트 같이 제작을 하는 너는 반고호의 해바라기 그렸는데 반고호 사인만 해 사인만 해 수만 장 너는 항아리만 그리고 너는 오른쪽에 있는 해바라기만 그려 해가지고 조립해 그러면 나중에 다 완성이 되겠지 그걸 수만 장 그려가지고 유럽에 미국에 남미에 수출하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가 있어? 콘도미니엄 식당 이런 벽에 붙는 거야 100달러 200달러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큰 시장이야 엄청난 시장이야 그게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수출하는데 노동자도 가서 벌목공으로 나가서 고생들 하고 그러는데 옷도 수출하고 그러죠. 의류도 또 하나 있어 수출품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뭐 해? 김일성, 김하상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야. 기가 막히거든 솜씨가. 응? 주체탑 같은 거 세워주고. 그 저기 아프리카 흑인 그 콩고 이런 데 있잖아. 그 좀 막 50년 동안 대통령 혼자 하고 이상한 나라들. 그런 거 필요하거든. 그것도 수출. 인민 예술가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도 수출한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데,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가운데 빼죽은 탑이 하나 있죠. 저건 오벨리스크야. 오벨리스크인데 저거는 이집트에서 선물한 거예요. 말이 선물이죠. 찔러가지고 이제 받은 거겠지. 자, 요 뒤에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옛날에 왕궁의 보석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였어. 그래서 저기에 있던 루이 15세의 다이아몬드를 누가 집어가? 그 다이아몬드와 여러분 많이 봤던 타이타닉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예요. 카메론 감독이 처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재난 영화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처음에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여기서 얻은 거. 그걸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지금 그게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인가 거기 저 박물관인가 거기가 있어요. 45.5 캐럿이야. 많이 잘라줘가지고. 자,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도둑을 맞았냐?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만 놓인 게 아니에요. 다른데 있던 단두대를 이제 꽁꼬드 광장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도둑놈들 많잖아. 혁명하는 쌍끌러들하고 해서 어? 짧은 바지도 없고 긴 바지 입었던 그 혁명하던 민중들이 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념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거였지. 그렇지 않아. 그 개 같은 도둑놈들 투성이야. 그 민중들 속에는. 그래서 마구 들어와 다 집어간 거야. 다 집어간 거야. 그렇지 않겠어? 혼란 시대인데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괜히 혁명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맞아 죽지.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다 약탈해. 다 약탈. 말도 못. 루이 14세 김하상도 다, 15세 다. 김하상 다 파괴되고 노틀담 성당 안에 있던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간 거. 말도 못. 나중에 베르사유 궁으로 파리에 아줌마들이 앞치마 들고 가는데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루이 16세를 이제 파리로 끌고 오잖아. 그죠? 그때 그 아줌마 무리 속에 반 이상은 길거리 여자야. 할 일 없으니까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몸판 거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 여러분이 혁명을 이념사나 정치사에서 봤을 때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거지만 그 뒤에 있는 자질구리한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측면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요 건물이 눈에 띄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 다들 봤어요? 재밌어요? 아직 선생님 못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청인 거 어디서 선생님 보고 지금 영화 강의를 몇 번 해달라고 해서 지금 봐야 돼. 가능하면 나중에 공짜로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와 함께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같이 봐요. 그 월남전 이후에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택시가 영화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만 쫙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좀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거니까 하여튼 알아두기만 해. 알아두기만. 자, 호프 다이아몬드가 여기서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카메론 감독은 타이타닉에 나오는 케이트 윈슬리 옷 벗고 누워있는 누드를 그린 사람이야. 그 디카프리오가 그린 게 아니야. 그 나중에 18,000달러에 팔리잖아. 경매해가지고. 그게 누워있는 누드야. 요새는 누워있는 누드를 영화에서 봐. 화가가 안 그려. 안 그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역사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 장사할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학창시절 때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역사, 문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엔콰이어블, 믿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다녔던 이상한 여자들, 엽기적인 여자들, 왜 프랑스가 패션의 나라인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잠깐 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단두대는 프랑스에서도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막 그래. 펜던트도 있어. 펜던트. 여자들이 딱 가슴에다 펜던트 단두대 메고 나간다. 남자가 손 대려고 그러면 탁 길로틴 노 딱. 예. 선생님이 이제 파리에 있을 때 바게트 사러 갔더니 바게트 빵을 잘라줘요. 단두대 모형으로 가지고.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일개 상징으로 떨어졌지만 얘기했죠. 우리나라 광화문 내거리에 단두대가 나타났다. 여러분. 촛불 시위는 나중에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 다들 부러워해요. 유럽도, 미국도.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과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술사가가 되거나 미술 비평가가 되거나 뭐 그러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이 마음만 바뀌면 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이게 재밌어. 자,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거나 이럴 때 그냥 보지 말고 아, 그 유명한 원작을 내가 보는구나. 그런 속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그림 공부를 하고 가서 보면 더 재밌어요. 그리고 많은 걸 느껴. 자, 뭐야?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 그죠? 휴고라고 그러죠? 땅에 묻혀있던 성자들, 죽은 영혼이 다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지, 순교자들. 그죠? 그 순교자들이야. 근데 그 순교자들이 죽을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거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이 1500년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피부 껍질이 벗겨서 죽은 사람, 죽인 사람. 석쇠 같은 데 올려놓고 불을, 숯불을 해가지고 태워 죽인 사람. 기름 항아리에 넣어서 죽인 사람. 마차바퀴에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사람 위로 달리게 해가지고 찔러 죽인 거 말도 못해. 그 모든 게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책형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말뚝에 박아가지고 옆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걸 책형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죽을 때는 똑같이 죽는데 똑같은 형을 받았는데 제발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어요. 그 성 베드로 그 시체가 지금 바티칸 성당에 있어요. 지하에. 우리는 못 들어가 보지만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된 거야. 일대 교황이야. 그게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형법학자의 눈으로 사형제도와 관련된 그런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술을 조금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 그림은 나중에 또 우연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 근데 빨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프랑스 대혁명 강의를 얼른 끝내야 돼. 그래야 나폴레옹하고 계몽주의하고 고전주의하고 뭐 20세기 막 할 텐데 이거는 1학기 가지고 안 돼. 1학기, 2학기, 1, 2로 나눠서 같이 강의를 해서 선생님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섞는데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일단 교재만 읽어. 교재에서만 시험이 나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을 번역을 해서 올려요. 그런 거를 출력해가지고 와서
읽어보고 출력해와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에는 노트 하지 마. 그냥 선생님 강의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얘기가 많기 때문에, 들려줄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학기로 끝나기 때문에 한 학기라고 해봐야 2학기 되면은 수업 3분의 1은 또 못해. 추석, 고연전 진도 진행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안을 해서 선생님이 빨리 얘기하지만 필기하지 말고 그냥 강의에만 집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을 해. 7월 14일날 지금도 국경일이에요. 국경일인데 자,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했어. 그럼 감옥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바스티유가 앙시앙 해짐, 구체제의 상징 같은 건물이었어. 저걸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감옥이니까 안에 죄인들도 있었고 또 그 간수들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허물러 우르르 몰려갔으면 총을 들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총은 어디서 구했을까? 그러니까 총이 있는 데를 알았고 어디를 들러서 총기를 탈취해서 바스티유까지 가자. 자, 그러니까 총기를 어디 있고 그걸 탈취하니까 몇 시까지 모여라. 그리고 누구누구는 뭘 들고 누가 앞장서고 뭐야? 아,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오가나이즈, 조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걸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어? 저 총 들고 막 대포 쏘고 난리네요? 그럼 저거 어디서 났을까요? 누가 다 조직했군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에서 감옥을 이제 탈취 그 부수러 가는데 그 무기는 어디서 탈취했느냐? 여기에서 탈취.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보면은 앵발리드 건물인데 이거는 노병이라든가 상위 군인을 치료해주고 수용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루이 14세 때 지었지.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을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데니까 여기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들어가 새벽에 아주 무기를 탈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는 거야. 지금도 그대로 다 있어. 그래서 걸어가면 30분이면 가. 30분이면 가. 여기서 저쪽 대관고등학교에 있는 저기 그 신설동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야. 센강 따라서 쭉 가면 돼. 자, 그래가지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이 앵발리드 건물은 무기고라고 하는 걸 아실 거 있죠. 청동대포가 있어. 그리고 정원에 있는 나무도 대포알처럼 깎아놓고.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앵발리드 건물이 나중에 그 지하 성당에 이제 나폴레옹의 일곱 개 예, 겹으로 된 무덤이 있어. 묘가. 벌려. 예. 자. 그래서 그걸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러분, 참고로 알아둬요. 나중에 여권 잊어버리면 가야 되니까. 이게 로댕 박물관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한국 대사관이에요. 예. 저희가 중요한 관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을 헐어버려. 왕을 죽이기 전에 앙시앙 해짐, 왕정, 구체제를 상징했던 감옥을 헐어버리는 그 감옥은 실제로 혁명 당시에는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죄수가. 그러나 그 이전에 수많은 지식인, 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갇혀져 있었죠. 그래서 그, 뭐, 법 없이 막 집행되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악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듯이 악명을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건데, 그래서 허물어버렸어요. 허물어버려가지고 나온 돌로 꽁꼬드 광장을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짓밟고 지나가자. 이러고. 왕정을 짓밟고 지나간다.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요. 철저하게 구체제를 응징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디어도 쌍큘로트라고 하는 일반 민중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다 조직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여하튼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광장에 있는 요 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탑이 아니라 전에 잠깐 보여줬던 1830년 7월 혁명 탑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 7월 혁명할 때도 여기서 모여서 시작을 했군요. 그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모여서 시작한 거. 그리고 선생님 어저께 텔레비전 봤더니 지금 또 데모해 프랑스에서. 노동 뭐 해고를 쉽게 하고 한다 그러니까 세제때라고 하는데 그 노조에서 나와 가지고 투석전하고 막 그러는 거. 여기서 시작하는 거. 근데 여기는 일종의 성소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이제 광화문 광장, 선생님 때는 명동 대성당. 이런 데가 반정부 시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성소예요. 성소. 그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데가 여기인데, 1830년 7월 혁명탑이 올라가 있다. 그때 들라크루아 그림 보여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혁명이 시위가 광장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재 광장인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데모들을 해요. 예. 올라와요. 저거는 그 게이 성소수자들이 게이 데모예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한 5년 후에는 저런 그 이제 성소수자들 모여서 데모할 것 같아. 예, 데모할 것 같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다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그 감옥터가 있던 자리를 다른 돌을 이렇게 바닥에 박아가지고 이게 옛날에 감옥터다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러분, 아까 강의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돌이 있고 넓은 돌이 있죠. 이 조그만 돌은 곡괭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하면 파지겠지 돌이. 그럼 그 돌 가지고 뭐 한다고? 투석함. 자,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시장이나 뭐 대통령 같으면은 저거 아스팔트로 다 덮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스팔트로 덮으면 되지. 근데 그 다음 날로 그 시장하고 대통령은 물러나야 돼.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19세기 중엽에 오스만 남자 그런 시절에 또 나폴레옹 3세 시절에 파리시를 다 옛날 중세부터 있던 좁은 골목길 다 없애고 지금까지 대로를 만들어 버려요. 왜 그랬을까? 반정부 시위하지 말라고. 명분은 있었어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기 때문에 도시 물청소해야 되고 하수도 만들어야 된다. 옛날 중세에 있던 그 골목길은 비위생적이다. 실제로 콜레라 때문에 많이 죽어요. 19세기 중엽에. 만종을 그린 밀레가 마르비종이라고 하는 50km 떨어진 시골로 내려간 이유도 콜레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여하튼 그 명분은 있었지만 도로를 넓히니까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들이 데모를 못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차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똑같은 거. 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여러분이 자세하게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스티유 광장인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요 뒤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은 요게 바로 한국의 정명훈 씨가 초대 상임주의자로 취임했던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이고. 선생님이 뭐 좀 자랑을 해도 될 텐데 선생님이 파리 처음 갈 때 객석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잡지가 있어요. 그 음악 잡지에 파리 통신원 이제 그걸 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주간지나 이런 게 월간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그럴 때지만 그래도 아주 선구적인 잡지였죠. 음악 잡지로서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정명훈 씨도 만나고 뭐 조수미도 만나고 뭐 카라얀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런데 자, 요게 정명훈 씨가 여기 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여러분이 음악 그러면 독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프랑스도 굉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온 동양 놈을 아니 이 유명한 바스티 오페라의 상임 지휘자로 뽑습니까? 미테랑 당신 미친 거 아니요? 난리가 났었어. 동시에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를 짓는 것도 아이오밍 베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한테 맡겨서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 정명훈 씨 때는 안 그랬지만 아이오밍 베이 패널들하고 이제 심사 받으러 갔어. 근데 이 양반이 영어 이제 국적이 미국이니까 뭐 영어야 뭐 모국어지. 근데 불어를 못 하니까 옆에서 빨리빨리 돌려 출석불. 영어를 못 하니까 이제 통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통역하던 학생 여기 출석부 있어요. 얼른 체크하고 뒤로 돌려요. 자, 근데 통역이 통역을 못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앉았던 프랑스 건축가들, 건축학 교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쌍말들을 한 거예요.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흉내를 못 내. 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번역을 못, 통역을 못. 울어버렸어. 유명한 에피소드.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의 3개국에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 줄 몰라요.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야. 문화적인 문제예요. 아이오밍 베이는 유명한 건축가예요. 정명훈 씨도 상당해요. 피아노 치다가 이제 지휘로 돌았는데. 자,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한국, 저기 프랑스에서는 동양 사람을 까로트라고 그래요. 당근, 누렇게 생겼다. 이런. 그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건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BC 정권이 있었어요. 유태인이라든가 유색 인종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 뿌리가 있어. 지금도 신나치가 있잖아. 여러분, 유럽 사람들 역사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객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무서운 흐름이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갔지만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 그렇죠? 프랑스 혁명은 뻥 하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영국, 유럽 내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른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를 시에클 델 루미에르, 루미에르는 빛을 얘기해요. 시에클은 센츄리고 루미에르 빛의 세기야. 소리 안 나게 해. 자. 자, 빛의 세기. 그죠? 거기서 태동이 됐지만 그 계몽주의 시대 때의 많은 지식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항상 참고로 하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했던 게 뭘까? 그게 그리스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식은 클래스, 반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전범이 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미술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치 제도도 들어와요. 공화국 다 유럽에 이제 로마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 지금 쓰는 아고라, 폴리스 이게 다 그리스에 있던 거야. 지금 우리는 철학 같은 거 공부하려면 맨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야 돼. 거기 다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엄청난 문화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전에 또 하나 있었지. 몇천 년 동안 완성된 그게 이집트야.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 읽어봐. 읽어봐. 그거를 따로따로 배우지 말고 프랑스 혁명과 같이 연결시켜서 현대랑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나 문화사는 나누어서 연대지로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 알아서 내가 뭐 하나 연결이 안 되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흐름을 바꾼 연구가 Cultural Studies예요. 문화사 연구, 문화 연구. 문화 연구는 역사 연구가 아니에요. 문화는 역사, 자연과학, 사회학, 문학, 다 미술 어울려져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문화사가 들어옴으로써 역사학, 역사학의 흐름이 바뀌어요. 역사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이 문과대학 평제 가지고는 힘들어요. 자, 신고전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혁명 때 시작이 돼서 나폴레옹 때 꽃을 피워요. 활짝. 그때 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다. 이게 들어오고. 자, 이건 누가 그린 거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거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거야. 누구예요? 나폴레옹. 알프스 나폴레옹 그리고 또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테니스장의 언약을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한 화가였던 거지. 그 당시에. 자, 그 사람이 그린 건데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근데 선생님, 소크라테스 죽음을 왜 혁명 몇 년 전에 그렸나요? 자, 잘 봐요. 지금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독배, 독단근으로 단건 독배, 독약을 탁 들고 탁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죽은 저 소크라테스 몸이 꽤 괜찮죠? 꽤 괜찮아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테니스장의 언약 얘기할 때도 했죠? 그리스 조각 이런 데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절망해가지고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꽉 이러고 있고 뭐 전부 다 이제 다리 종아리도 뭐 이 철학회는 철학했던 애들이 철학을 안 하고 무슨 체육관만 다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옷감들이 있었을까? 여하튼 궁금한 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여하튼 주제는 뭐다? 그리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주제는 악법도 법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지사, 투사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제 혁명이 가까워온 거예요. 게다가 신고전주의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주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똑같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게 있어요. 이게 호라티우스가의 맹세 뭐 그런 그림인데 자, 로마의 기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두 집안이 결혼해서 사는데 영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들이 자기 오빠나 동생을 죽이러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티우스가인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니네들 목숨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알았냐? 네 아버님 하고 이제 칼을 받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인데 또 자기 오빠나 남동생을 죽이러 가니까 여자들이 뭐 이러고 있어. 자, 이거는 뭐야? 로마 얘기야. 아까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얘기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주제들을 갖고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뭐 플루타코스 영웅전 같은 걸 가지고 맨날 듣고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가운데 붉은 망토를 걸친 아버지가 있고 인물이 세 뭉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건물도 문이 세 개죠. 가장 단순한 그런 도리아 양식으로 되어 있고 포도 여기 밑에 바닥은 정확하게 사각형을 누려가지고 원근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꽉 차고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남성적이고 그런 힘이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신고전주의인데 이런 딱딱하고 투사적이고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을 묘사한 그림 이전에는 반대로 나약하고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그림들이 있었겠지. 그게 뭐야? 그게 로코코야. 그러니까 미술사나 문화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주가 몇십 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그 실증이 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바뀌죠. 여성적인 거에서 남성적인 거로 다시 여성적인 걸로 다시 여성적인 걸로 가죠. 신고전주의가 끝나고 나서 그게 뭐야? 그게 로맨티시즘이에요. 낭만주의.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요. 그리고 고전주의, 낭만주의는 그냥 사조만이 아니야. 여러분 기질도 있어요. 고전주의적인 친구가 있어. 딱딱해. 근데 약속을 잘 지켜. 전 낭만주의적인 친구야. 이 사람은 뭐 그냥 지가 안 내도 되는 술값 다 내고 다니고 뭐 낭만적인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지. 선생님이 그래서 학부 때 선생님이 술을 못 먹어요. 입에도 못 대. 근데 고대는 사찰까지 가잖아. 그치? 끝까지 저 선생님은 맹숭맹숭 아닌가. 끝까지 가 시계까지 다 풀고 시계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해. 술 못 먹는다고 한대도 때리긴 하고. 자, 기질, 개인적인 기질도 그런 게 있는. 여러분, 자꾸 사조나 이런 걸 책에 있는 걸로, 먼 데 있는 걸로 보지 마. 그리고, 아, 이게 반복되는구나. 조금씩 반복되는. 낭만주의는 나중에 초현실주의랑 연결돼요. 눈에 보여 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있다. 몽상, 망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꿈, 이런 거. 자, 로코코. 여성적이고 장식적이고 아주 쇠말하고 실내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그걸 앞장서서 이끌었던 여자가 누구야? 루이 15세의 페이버리트 총이었던 뽕바드루야. 아, 그러니까 여자의 치맛바람이 지배한 사조가 로코코구나. 그러니까 뽕바드루 부인이 그만큼 20년 동안 실세였는데 그 여자가 입던 옷은 영국, 독일, 뭐 스페인, 뭐 러시아 모든 왕실의 여자들이 다 그 치마 한번 입어보려고 했지. 뭐다? 아, 프랑스 명품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해. 지금도 롯데호텔 같은 데 스위트룸은 로코코 양식을 따라요. 왜? 화사하고 장식적이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장식이거든. 이런 거 롯데백화점에 걸겠어? 칼 차고 막 사람 죽이러 가는데 다 도망가죠. 자, 그래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몇 개의 걸작을 통해서 아, 사조가 반복되는구나. 자, 근데 지금 20세기는 어때요? 어때? 지금 20세기는 5년마다 하나씩 나와, 새로운 사조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옛날에는 미대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여자는 미대를 갈 수도 없었어. 여자는 그림 그리면 안 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몇천 명이 한국만 해도 매년 미대를 졸업을 해요. 그 중에 5명만 전업작가가 돼. 그죠? 그만큼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좁았어요, 굉장히. 그게?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또 하고. 자, 이 그림들, 특히, 예,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광고에다 갖다 썼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주 우습지, 그죠? 그런데 저 광고를 기획한, 저 광고를 기획한 사람도 미술을 아는 사람이야. 요거는 로코코.
요거는 신고전주의. 야, 손가락! 어디 손가락 그림 좋은 거 없어? 어, 과장님, 제가 옛날에 정창진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다 꺼내는 거지. 이야, 너 고대 나와가지고. 6개월 휴가. 자, 여러분. 같이 봐. 따로따로 보려고 하지 말고. 광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야, 저 그림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찾았을까 하면서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출석부 갖고 오세요.